저출생 고령화 시대, 심각한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이주민 유입을 적극 유치하고 있는데요. 이주민을 향한 선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때 청주 상당교회가 독립적인 이주민 선교센터를 열고 창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관련 소식 이승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주민은 미등록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약 25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충북 청주시도 현재 100여 개 나라 2만 8천여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고, 2024년에는 충청북도가 이주민 유입 3만 명을 목표로 하는 등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 속에서 이들을 향한 적극적인 선교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청주 상당교회는 충북대학교를 거점으로 많은 유학생과 이주민이 거주하는 청주시 복대동에 이들을 위한 각 언어별 예배와 모임이 가능한 공간, SD 미션 센터를 세우고 창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선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상 명령이고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런 과제이고 또 사명이죠. 정말 이제 집 앞에까지 와 있는 그런 많은 이주민들을 가슴에 품고 또 보다 더또힘 있게 효과적으로 환대하고 위로하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정말 발견하고 깨닫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 공간, 축복의 장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SD 미션 센터는 각 문화별 5명의 선교사들이 배치돼 몽골어와 중국어, 일본어 등의 예배와 기도회, 공동체 모임을 지원합니다. 또한 주중에는 북카페와 다양한 문화 행사, 언어 교실과 이주민 상담 센터도 열립니다. 선교가 이제는 속지적인 선교, 지리적으로 나아가는 선교가 아니라 속인적인 선교, 이곳에 한국 땅에서 와 있는 많은 이주민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선교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선교의 길이 열린 거고요. 지도자를 양성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돌보고 그들의 삶에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러한 편안한 그러한 센터 역할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이 땅에서 쉽게 전하고 할수 있는 교회들을 생성해 줍니다. 상당교회 이주민 선교는 20여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습니다. 2005년 영어 예배 창립을 시작으로 중국과 일본, 몽골 등 민족과 언어별 예배가 세워졌고, 다문화 공동체 연합 집회와 운동회, 이주민 축제 등 문화를 통한 선교도 활발히 펼쳐왔습니다. 특별히 2021년 별도의 공간으로 이전한 러시아어 예배는 현재 200여 명이 모이는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저희 상당교회는 정말 선교에 헌신하고 또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영적 플랫폼 역할들이 되어서 많은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이나 또 이주민들이 와서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또이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와 아름다운 좀 협업과 또 동역 관계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는 선교에서 오는 선교로 변화된 선교의 지형. 이주민을 위해 마련된 사랑방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보금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이승희입니다.